해군 뭐야? 나랑 해군. 우리 그 다들 어디 갔어? 아,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, 형님? 아니에요. 아침에 너한테 빠졌는데. 오빠 파란 팀이셨군요. 네네. 선영아, 너 그럼 나 삐진다. 아니 선영이 갑자기 하다 안 되는 거예요. 아니 박승만은 그냥 우리랑 수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잘 알지도 못하시는 거지. 누가 눈웃음 치지 않고 진실대로라면 정말. 아 정말요? 누가 네. 진심으로 대했냐? 진심으로 누가 대했냐? 아, 네. 진심이면 진짜 우린데요? 그렇죠. 아,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받으시고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. 그럼요. 아이고. 아이고 이거 봐요, 이거 봐요. 와 이게 정말. 야 마지막 하실 거예요. 네. 와 역시. 대박이다. 정말. 아 정말 예정이. 내가 인기가요 때 지효 씨가 MC였었어. 그럼 두 분이서 잠깐 인기가요 얘기 나누신 거야? 그럼 잠깐 바꿔 볼게요. 아유, 참 제가 드라마에서 가난 상속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. 여기서만큼은 상속녀가 되고 싶습니다. 변해! 아이고! 드디어! 바로 우리 형님이 친정생이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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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냈어요! 어우 형! 아유 얼굴 좋아 보이네 형님! 아우 야! 승용이 형 이렇게 자리 찾아본 적 처음이지 그러니까? 형! 형 잘 지내시죠? 내 자리 처음 봤을 거야. 형 잠깐만 형 잠시만요 형 잠깐만 형 엎혀봐 승용이 형 좀 엎혀봐. 야야 뭐야 무등 태워자 무등. 진짜 형 한번 업어드릴게. 진짜 승용이 형 저 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한 걸 내가 한 번도 업어드리지도 못하고. 좋아 형 잠시만. 아유 형 진짜 너무 고생 너무 고생 많으시죠 형. 야 우리 동자 봐. 저 형 어디 뭐 아유 저 형 어디 뭐 커피라도 한잔 드실래요? 어떻게 하실래요? 아유 형 어디죠? 아 남주 형 남자 그거 뭐가 된다 뭐가 신혜야 걸스테이 아직 못 봤니? 걸스테이? 뭐라고? 신혜야 걸스테이 못 봤어? 오빠! 어? 아. 일단
넣었잖아.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녹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. 두구야, 형은 생일.